안녕하십니까? 코리안 토리입니다. 토트넘의 구세주 해리케인 선수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해리케인 선수가 돌아오자 손흥민 선수도 살아났습니다. 3연패의 벼랑 끝에서 웨스트 브로미치를 상대한 토트넘은 해리케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각각 한 골씩 터뜨리며 2-0 승리를 거뒀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해리케인 선수는 각각 리그 13호 골을 기록하며 리그 득점 공동 2위 자리로 함께 올라섰습니다. 토트넘은 전반부터 웨스트 브로미치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전반에 무려 70%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손흥민 선수의 유효슈팅을 포함해 총 9개의 슈팅과 3개의 유효슈팅을 기록했고 강공을 퍼부었지만 득점을 기록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후반 시작 10분 만에 해리케인이 파포스트를 가르는 멋진 골을 성공시켰고 이후 4분 만에 모우라의 빠른 돌파에 이은 패스를 받은 손흥민 선수가 골키퍼를 뚫어내는 강슛을 성공시키며 2-0으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후로 웨스트 브로미치가 두 골을 기록하긴 했지만 모두 오프사이드로 무효 처리되었고 오늘은 경기 막판 골을 허용하는 징크스 없이 여유있게 2-0으로 경기를 마무리하며 오랜만에 승점 3점을 따냈습니다. 오늘 토트넘은 점유율과 슈팅에서 상대를 압도하는 수치를 기록하며 공격적인 모습으로 승리를 따낸 것이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역시 3개의 슈팅을 모두 유효슈팅으로 연결시켰고 그중 하나를 득점으로 성공시키며 오랜만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득점에 대한 각 팀 팬들의 반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손흥민, 이제 다시 득점을 하기 시작했구나. 내 생각엔 토트넘이 해리케인 FC인 것도 맞지만 손흥민 FC인 것도 맞아. 토트넘이 왜 최근 수많은 경기에서 손흥민에게 골을 못 줬는지 이해가 안 돼. 손흥민의 움직임과 타이밍은 완벽하고 속도도 엄청나. 손흥민은 미드필더들이 꿈에 그리는 공격수야. 이제 버스를 세워라 무리뉴. 모우라가 저 상황에서 잘했어. 손케 콤비가 돌아왔다. 토트넘은 해리케인과 손흥민의 팀이야. 불행하게도 혹은 다행히도 토트넘은 해리케인의 원맨팀이 맞아. 웨스트 브로미치는 절대 골을 넣지 못할 거야. 손흥민의 골은 정말 치명적이야.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토트넘은 해리케인 팀이라고 했던 게 사실이었어. 케인, 내가 돌아왔다. 손흥민, 그럼 나도 돌아왔다. 저 둘은 정말로 그래. 정말 말도 안 돼. 케인과 손흥민은 마치 카드 게임에서 카드를 동시에 쓰면 공격력이 30%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 모우라의 돌파도 엄청났어. 손흥민은 골을 넣기 위해서 케인이 필요해. 우리 팀이 무너지기 시작했어. 케인과 손흥민의 팀이 다시 메뉴에 생겼어 얘들아. 토트넘의 엄청난 역습이었어. 역습 미쳤다. 모우라의 정말 이타적인 플레이였어. 보기 좋아. 무리뉴를 살리기 위해 골을 넣는 건 역시 케인과 손흥민이지. 손흥민이 돌아왔다. 3연패를 당하며 순위권에서 크게 내려온 토트넘이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반등의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남은 시즌에 대한 희망을 볼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또한 남아있는 중요한 컵대회들 전에 해리케인 선수가 성공적으로 복귀한 건 역시 희망적입니다. 지난 3연패를 만회할 만큼의 좋은 모습을 앞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